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황금댕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2시간 반 동안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투자해서 손실을 안 내고 편안한 투자로 가면서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시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시장은 시장 제가 그 원래 잘그 시황을 잘안 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시황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를 또 같이 지금 코스피가 연일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살아나고 있다. 콕콕 찍어님도 어서 오시고요. 왜 그럴까요? 환율의 급등으로 외인들은 매도로 내몰고 있죠. 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했던 얘기고요. 또 코스피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에 가담한 사람 누구죠? 외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외인들의 이런 상황을 보고도 나는 뭐 해야 됐나? 전부 코스피 대형주로 간다고, 대형주 간다고 전부 다 대형주로만 몰려갔나요? 사실상 돈이 쌓이는 지금 이나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사실상 대형주로 전부 몰려갔으면 여러분 또 실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주로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대형주도 힘들고 중소형주는 더 힘듭니다. 왜죠? 중소형주는 더 하락시키면서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신용을 많이 걸었던 사람들이 북한 리스크 때문에 주식을 팔면서 더 하락시키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겁니다. 아마 지수가 예를 들어서 5% 빠졌다 하면 여러분의 종목은 최소한 10%는 빠졌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올렸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막상 빠지니까 어때요? 나머지 종목들이 불바다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나는 주식을 뭘 사야 되는지, 그저 아무거나 추천주라고 사서 오늘 하이닉스 또다시 신고가로 가네요? 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 팔고 잘라먹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절대 스님도 어서 오세요. 어떤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 그래서 대형주로 몰려가고 코스닥은 다 팔았나요? 아니에요. 좋은 종목은 붙들고 기업이 괜찮은 돈 버는 기업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환율이 급등해주면 코스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들은 팔고 도망갑니다. 근데 코스닥은 거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으니까 코스닥은 계속해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연말장이 될지 내년 연초, 원래 연초는 중소형주가 가는 장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나는 없습니다. 또 대형주로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요, 소형주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 외인들은 끊임없이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사는 걸 보면 끊임없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다 팔았습니다. 없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샀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2015년에 제가 1월 2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코스닥장에 간다. 일요일 날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는 이렇습니다. 가서 공부하실 분은 공짜로 공부하는 거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시황에 가보면 제가 1월 2일, 2015년 1월 2일 날 코스닥장에 간다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주소는 그냥 치면 안 나오니까요. 한글을 치면 안 나오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과거에 제가 1월 2일 날 코스닥장에 간다. 외인들이 그동안에 2014년에 끊임없이 매수를 가다먹을 때 기관은 팔고 외인들도 팔고 별로 사질 않았습니다. 오로지 외국인들만 계속해서 매수 가담했습니다. 결국 1월 2일 날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또 연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아직 확신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신용 걸지 말라는 거예요. 헤라님도 어서 오세요. 좋은 종목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맨날 팔고 사고 해가지고 돈 벌었습니까? 그죠? 이거 안타깝죠, 저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오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매도하고 아마 이번 장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개인 투자들. 특히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막 흔들어 놨기 때문에 샀는데 다 떨어뜨렸죠. 너무 아픕니다, 전문가님. 하이영님은 오늘도 신고가로 나 여러분이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올라가지도 않은데 혼자만 신나게 날아가는데 템플턴 식구들은 하이영님을 팔았을까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하이영님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야? 또 신고가로 또 나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우리 유리원이, 아니, 전문가님 저 비중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질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고 오는 유료원들은 과연 수많은 전문가 방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템플턴 방에는 매도 사인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더사라고 그랬은 사람이니까 할 말이 있죠. 주도주로 간다고 이미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은 팔았어요. 이격났다고 다 팔았어요.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아직도 이렇게 맞짱 뜨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매수했고 주도주가 간다고 함부로 꽃을 뽑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단기 이격이라고 매고 딱했다고 단기 조정 들어오면 또 샀습니다. 한 사람도 제가 매도 사인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처음 사신 분은 177%인데요. 추매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요? 오늘 또 나가네요. 제가 노골적으로 10만 원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256만 원 가면 하이영님은 10만 원 간다. 한번 갖고 가보자. 그랬더니 우리 유리, 진마 10만 원 갈까요? 아니, 10만 원, 8만 원 가겠지. 그랬더니 8만 원이요. 8만 5,100원을. 8만 5천? 8만 6,300원까지 벌써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었을까요? 다 팔았습니다. 거의 다 단기 이격났다고 다 짝, 올라가면 자르고 올라가면 자르고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템플턴 시크는 한 번도 매도 사인 나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주도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님, 내가 한 주씩 남겼습니다. 한 주씩.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주식을 좀 참고 삼아 공부하기 위해서 한 주씩. 아 그랬더니 무슨 종목인데요? 부실 종목, 깡통 나기 직전 종목들을 전부 다한 주씩 남긴 거예요. 손자로가 한 주씩 남겼대요. 왜 남기신 겁니까? 그랬더니, 아, 차트를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팔았다가 부르기또끼라 하시라. 그럼 당신한테 더 축복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팔아야 되나요? 아유, 참. 제 유튜브만 잘만 봤어도 여러분이 며칠 전에 요거를 샀을 거예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슬쩍 다른 거는 다 뭐죠? 수익률을 썼는데 여기 보면 수익률을 안쓴게딱한 가지가 있었죠. 이걸 힌트를 슬슬 하나씩 뿌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가서 유튜브를 들었으면 좋은 일이 벌어졌겠네. 아, 슬쩍슬쩍 한번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이닉스는 지금 얼마요? 177%가 아니라 6월 15일부터 추천 나갔으니까요. 아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하이닉스를 아직도 안 팔고 그렇게 있어요? 예. 아, 여기서 6월 15일 날 지금까지 들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인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177%인지. 6월 15일이 어디냐? 아유, 진짜 이건 뭐야? 야, 참. 예, 183%네요. 아, 뭐야? 틀렸잖아. 그죠? 근데 뭐 팔았나요? 템프터는 안 팔았어요. 에? 팔긴 왜 팔아요? 좋은 종목을. 아니, 주도주로 가는데 그냥 팔아요? 안 팔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이래서 외인들이 이제 코스닥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죠? 개미들은 코스닥장의 신용만이 그렇다. 다 깡통나서 도망가고, 엄청나게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용주장이? 아이고, 말맙니다. 말. 중용주장 대폭락 나와버렸지요. 그 다음에 소용주장 어떻게 됐어요? 대폭락 나와버렸지요. 얼마나 아플까요? 무지무지 아픕니다. 대박 주세요님, 수익성공님, 해가 뜬다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프게 하는데, 나는 그런 것만 샀고서 안 간다고 우겼더니, 저게, 아니, 근데 템플턴 방 19등목들은 왜 저리는 거야? 안 빠지고, 뭐또 오늘도 3% 주식이 떨어지는데 3%. 아, 무료 방송 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요? 뭐지?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니,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는데, 심택이 준 거, 8월 4일날 준 거, 아무 일 없잖아요. 아, 더 사면 안 되나? 그 다음에, PNT. 아니, 뭐, 더 사면 안 돼요? 뭐, 여기서. 이날 줬는데요. 공짜로. 가만 있어봐. 한솔 테크닉스 지난번에 박사 엄마님이, 아유, 전문가님, 무료 방송 주는 거 없나요? 에? 무료 방송 주는 건 없나요? 한솔 테크닉스 한번 사봐라. 비싸지 않다. 한번 사보자. 저는 뭐 추천했다고는 추천한 걸 뭐, 제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야, 뭐, 괜찮나요? 예. 수익은 깔고 있네요? 그럼 들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럼. 팔았나요? 아이, 템플턴도 안 팔아요. 아, 좋은 종목 샀는데 왜 팔아요? 아, 좀 떨어지면 어때요? 이렇게 뚝 떨어져도 또 사지, 뭐. 아, 돈 벌면 우리는 동업하는 건데 뭘 팔아요? 이게 가치 투자잖아요. 가치 투자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요. 가치 투자는 안전제일의 투자법이다. 그런가요, 진짜로? 예. 진짜 그래요? 예. 안전제일의 투자법이다. 투자 과정의 핵심은 안전마진을 강조하죠. 누구요? 이게 원래 누가 처음 주장한 거냐면,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저민 그레엄이 따라하면서, 누구죠? 예, 버핏이 활용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포스코 하나만 갖고 우리나라에서 7,800억을 챙겨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2015년 맞아 15%였던 거또 팔았으니까 아마 1조는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워런 버핏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투자자 대부분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채권형 주식 투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집중 투자하면 다 되는 건줄 알고 집중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개인 투자들 집중 투자하면 90%가 집니다. 왜 그렇죠? 저 정도로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것은 성장의 희망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건데 무조건 가치 투자는 옳은 거고 트레이더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한 투자를 가기 위해서 가치 투자를 하려는 겁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갖는 거예요. 수익수송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어서 오세요. 그죠? 가격은 당신이 지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은 뭐죠? 시가총액은 여러분이 보는 가격이에요. 그러네 가치는 뭐요? 당신이 갖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예요. 따라서 가치 투자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을 사서 시장에서 충분히 고평가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송경재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며칠 조정하고 나면 깨갱하고 다 팔아버립니다. 본인이 진짜 좋은 종목을 샀는지 아닌지도 확인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종목 사놓고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아파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전문가님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앞이 안 보입니다. 아유 제가요 손절을 잔뜩 했는데요. 종목을 사서 손절을 해서 전부 손절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다시 29% 30% 빠져버렸습니다. 또 손절해야 되나요? 우리 유리원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해서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까요? 개인들이죠, 뭐, 이나무님. 개인들이 신용을 너무 많이 거는 거예요. 와일드워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용 많은 종목은 조심하라. 왜? 조종하고 간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죠? 가치 투자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가치 투자한다고 장기 보유하고,
올라가면 보유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라고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큰 수익 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내가 계좌에, 내 계좌에 100% 있는 수익 난 종목을 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3번. 한 종목도 없다 그러면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자, 손마사랑님은 없으시네. 자, 그래도 많아요. 자유로운 영어님도. 예. 자, 코끼리끼리님, 쿠니아빠님, 진달래, 개나리님은, 예. 100% 수익 나는 종목이 없다라는 건 뭐죠? 뭐죠? 들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죠? 또,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안 했죠. 템플턴의 망은 그냥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팔았잖아요. 개인 투자자 제대로 투자 대상의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뭐만 하죠? 트레이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이런도 어디? 아, 전문가님 내가 조금 올라가서 그냥 댕강 잘랐는데요. 아 이게 손이 고쳐지질 않네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갑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갑니다. 아유 어제 조금 올라가고 댕강 잘랐어요. 아니 이거 들고 가지 왜 잘라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거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서 잘랐대요. 그러므로 단기 매매로 돈을 벌었다는 주변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가치 투자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홀랑 버려버리고 뭐 하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타 전략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어도 중장기에 부자를 꿈을 꾼다면 대안은 단연코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럴까요? 근데 안 하죠. 이게 뭐예요? 종목이요. 케이스텍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지금까지 안 팔고 갑니다. 처음 매수한 자리입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내려오면 또 삽니다. 또 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얼마예요? 160%나 있습니다. 팔았나요? 안 팔았죠. 추가 매수한 사람 수익 유지하고 좀 봐요. 케이스텍 있잖아요. 82%. 이분들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아, 좋은 종목 돈을 벌어주는데 왜 팔아요? 아, 이격 났다고 빨리 급하다고요? 잘라먹는다고요? 그래서 많이 벌었나요? 뭐, 790만 원 벌고, 뭐, 340만 원 벌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 하이 형님이 저렇게 가는데, 그냥 구경만 하나요?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잘 가라. 아이고, 고맙다, 야. 너, 야, 신나게 가준다. 고맙다. 어디까지 갈 거냐? 그냥 갈 때까지 들고 가는 거지, 뭐. 마음대로 해. 나를 해치지만 않은 좋은 종목은 계속 들고 가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단기 이격 났다고 여기서 댕강 잘라버리고, 아이고. 자, 그럼 한번 또 질문합니다. 자, 하이 형님을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무료 방송부터 계속해서 왔는데,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 5번. 나는 사본 적도 없거나 없다.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자, 우리 유료원만 들고 있네요. 봐,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잘랐어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보유하신 분 6번, 아니 5번. 나는 팔아먹거나 없다. 그런 사람은 6번. 눌러봐 주시죠. 에휴. 유료원들만 들고 있어. 참. 우리 유료원들은 그래도 들고 있는 게다 5번이 보이잖아요. 한번 더 눌러봐 주세요. 아, 여기 90명이 넘는 사람이 안 돼. 누른 사람은 10명, 명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데, 그렇게 어렵나요? 그죠?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에너지가 소진됐어요. 에너지가 소진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에너지가 강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눈을 떠 있는데도 뺏어가잖아요. 왜?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소진되면 더 힘들어서 어떻게 위축돼가지고 더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강건하게 가져야 어떻게요? 돈도 더 버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템플턴의 유료 회원들은 지금 다 들고 있는데 무료 회원들은 대부분 지금 6번을 눌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다 이경났다고 잘랐어요. 이경났습니다. 아이고, 이경나서 잘랐습니다. 이경났으면 잘랐어. 템플턴 식구는 왜 아직까지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놈의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거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더니 제 말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 2006년,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엠벨리님. 기업의 쌀을 사라고 해서 아직도 들고 있는 종목이 뭘까요? 예. 원익? 아이고, 이거 뭐, 팔아요? 템플턴 안 팔아요. 이게 뭡니까? 정고점도 다 왔어. 아니, 250몇 프로, 지금 240%가 넘었대요. 그러면 안 팔지도 않고 있어요. 최근에 팔은 종목을 한번 또 보여줄 거예요. 엠벨리님 팔았나 몰라. 템플턴은 잘랐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그죠? 알려줬잖아요. 팔았다. 힌트를 딱 줬잖아요. 팔았어요? 팔았으면 1번, 안 팔았다 2번. 템플턴은 분명히 팔았다고 얘기해 줬는데. 템플턴이 팔면서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 자, 반만. 에이, 싹 팔아버려야지. 벌써 힌트를 지난주에 줬잖아요. 여기 간다. 어디로? 서서히. 공부할게 님도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주식을, 아, 그리고 저 예정된 거는 10월 2일날하고 10월 6일날, 무료 방송을 10시부터 합니다. 예,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이렇게 해서, 명절에, 우리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라고 제가, 또 엑스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또 봅니다. 가치 투자자는 뭘 해야 돼요? 엠벨리님 저거 봤나요? 유튜브 봤나요? 제가 요걸 슬쩍 흘렸거든. 뭐를? 예, 종목을 흘려서, 눈치 있는 사람은 사보라고 요걸 흘렸거든요. 아, 그랬어요? 공부할 게님 안 봤죠? 유튜브 딱 흘리면서 요걸, 아, 살 사람은 누구 한번 사봐라. 그러면서 탁 흘려버렸어요. 다른 건다 수익률이 써 있는데 요것만 수익률이 없었거든. 일부러 그렇게 정보를 흘려줬습니다. 샀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눈치 하나는 또 9단이네. 눈치가 9단이야. 저 정도는 돼야지. 아, 템플턴이 추천하면 분명히 나쁜 종목은 추천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사보자. 어젯밤에 봤어요. 늦게 봤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가치 투자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야 돼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본래 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업. 그러면서도 미래에 꾸준히 가치가 오를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JS7497님 어서 오시고요. 정구북강님 어서 오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가는 거예요. 황금열매님 어서 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업의 활동과 실적은 물론, 기업의 활동과 실적은 물론 경영진의 경영 철학, 능력, 주주 정책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안 한다는 거죠. 몰라요. 안 해요. 확인조차 안 해요.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는 당장 망한 기업을 이라도 어떻게 해요? 반짝 주가가 오를 때 차익을 거둘 수 있으면 되지만, 가치 투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이미 기업의 가치가 검증되고 앞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가치 상승과 함께 여러분이 수익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요? 기업을 사서 뭐요? 통째로 기업을 사서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여 의미에서 가치 투자 종목을 고르고 매수할 때는 단순한 주식을 사기보다는 아예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투자 기업을 다룰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팔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유, 30% 빠졌습니다. 빠지면 어때요? 때 되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또 올라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 하이닉스를 기업의 가치를 그냥 샀어요. 또 샀습니다. 템플턴 방에서 끊임없이 주도주로 간다. 더 사라, 더 사라 그랬습니다. 이격 났다고 잘라도 우리는 오히려 조정 들어오면 또 샀습니다. 기업의 쌀은 앞으로 주도주로 간다. 그러니까 더 사라. 그래서 원익 IPS는 엄청난 수익. 그럼 진짜 계좌가 있나요? 한번 봐봐요. 추가 매수한 사람 계좌가 있잖아요. 187% 났나요? 이거 8만 원인데 지금 얼마야? 8만 3천 원이 넘었잖아요. 그럼 이게 몇 프로예요? 100%가 다 됐죠.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이 사람들 팔았을까요? 하이닉스 들고 있잖아요. 얼마에 샀어요? 4만 4천 원인데요. 현재가 5만 7천 원인데 계좌 보낸 거예요. 이번에 졸업하고 나간 회원입니다. 템플턴의 방에서 7개월을 공부하는데 팔았을까요? 아니야, 이분은 1년 공부한 사람이다. 안 팔죠.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는데 이 사람이 팔까요? 고평가 나면 팔죠.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저렇게 안 팔고 들고 가네. 아, 원익 IPS도 그냥 있잖아요. 팔았나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분은 원익 IPS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아무도. 그럼 뭐예요? 나만 팔았잖아. 돈잘 벌어주는 기업을 홀라당 팔아버리고 안 간다고 저 밑에 있는 종목을 더 사가지고 아이고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아유 수익은 안 올라가고 나는 다판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내가 사고 있는 종목은 자꾸 떨어지고만 있고요. 아유 그래서 더 사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투자라면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고평가 날때 팔아야 되고 저평가할 때는 사야 되는데 그것이 돈을 버는 기업인조차도 확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 투자라면 뭐를 해야 되냐? 세 번째, 바로 펀더멘털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안 봐요. 가치 투자의 핵심의 원칙이 뭐예요?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다수와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수한 수익률을 가져올 수 없죠. 맞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가져올까요? 그렇게 수익을 낼까요? 템플턴의 식구는 몇백 프로씩 난 종목들이 왜 저렇게 많은 건가요? 안 팔잖아요. 고평가될 때까지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밑에서 급등한다고 그거 쫓아댕기다가 물려가지고 하한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털, 즉 내재 가치라는 것은 회사의 본질적인 경영 활동 내용에 따라 평가되는 주식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재 가치가 점점 커지는 기업을 매수했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오래 들고 가도 깡통 낼일 없어요. 깡통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부실 기업 사가지고 지금 죽을 맛이죠. 그죠? 아, 뭐요? 무슨 종목이죠? 에? 아, 고쳤어요. 축하드립니다. 기업의 가치와 펀더멘털을 보면서 꾸준히 보유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 쟤는 뭐, 끝도 안 나. 엠베린 이거 수익률 얼마나 써요? 끝도 안 나. 세상에 8월 달에 샀대는데. 와, 이게 뭐예요, 이거. 어제도 신고가야. 예? 유료원은 지금 200%가 넘었어요. 계속 산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 추천한 날입니다. 이 이후로가 없죠. 6월달에 제가 방송사를 옮기면서 이게 뭐예요? 가치 투자는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지금 들고 왔단 말이야. 와, 200%가 넘었어요, 진짜로. 오늘 또 올라갔나요? 오늘 저녁 맞겠지? 어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예, 한번 볼까요? 아유, 저렇게 들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야? 에? 오늘 또 올라갔네! 미쳤어, 그죠? 아, 주식이 왜 저리는 거예요? 아, 단기격이 났다고 다 잘랐는데, 얘는 뭐더 가서 이 신고가를 해서 200%가 넘었는데, 잘랐나요? 안 잘랐잖아요. 난 행복한 부자님도 어서오세요. 이 템플턴의 방식구들만 이렇게 안 잘라요. 아, 크는데 뭘. 아니, 나무가 크는데 왜 자르죠? 가치 투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해서 시장 가격이, 시가총액이 얼마,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만큼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투자할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가치를 파악해 둔다면 투자 결정에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아우, 가만있어. 가끔씩 유튜브에다가도 정보를 흘리네. 아, 나도 좀 들어야 되겠나? 아,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항목이 뭘까요?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주식을 사는데, 주식을 매수하는데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죠. 내가 이 종목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뭘 볼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트를 본다? 성장성을 본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걸 보고 사나요? 자기가 보고 사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죠. 나는 뭐는 보고 삽니다. 아니요, 추천주라 삽니다. 나는 추천주라 샀거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추천주기 때문에 샀습니다. 아, 실적을 봤습니다. 난 행복한님, 저평가 돈 버나? 그 현금 열면이 그렇게 다 자세히 봐요? 그건 대단하신 거고. 또, 한번 써보시죠.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러면 뭐 소용없잖아. 그거는 그냥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이고, 본인이 살때 하는 방법을 딱 써보라 이거죠. 많이 팡님은 실적. 차트. 꿈냥님도 실적. 나는 보고 산다. 추세를 보고 산다. 공부할 게니 추세를 보고 산대. 또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유로운 영혼처럼, 님처럼 뭘 본다? 차트를 보고 삽니다. 그 다음에 패턴을 보고 삽니다. 패턴이 여러분을 돈 벌어주던가요? 차트가 돈 벌어주던가요? 기업의 핵심은 뭐예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자, 기업. 이 기업을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 여러분은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뭡니까?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예요? 투자 목적. 그죠? 그래, 돈 벌려고. 성경진에서 돈 벌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똑같으죠,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그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기업이 돈도 못 버는데 돈 벌려고, 돈도 못 버는 기업에 가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참 재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카지노의 목적은 뭐죠? 자, 카지노의 목적은 뭐예요? 아, 너무 쉽잖아요. 카지노의 목적은 뭐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카지노의 목적은 뭘까요? 나는 한방? 아이, 한방에 대박 한번 벌라고? 아니, 카지노의 목적이 대박 한번 벌라고? 카지노를 만든 겁니까? 아, 돼지삼형제 재미. 그렇죠. 아니, 이게 목적이 재미잖아요. 아,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돈 벌라고 덤비잖아요, 돈 벌라고. 아니, 재미 좀 즐기랬더니 돈 벌려고 덤벼. 그러니까 어떻게 깨지는 거지. 얘는 주식 투자 목적은 뭐예요? 돈 벌라고 그랬더니 돈을 안 벌고 뭐예요? 재미를 보려고 그래, 재미. 그잖아요. 트레이딩에서 재미 보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아, 목적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목적은 버려버리고, 재미를 보려고 그래. 재미를 보려고 하니까 돈이 안 벌리고, 돈 벌려고 그랬더니 재미를 보려고 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잖아요. 어? 말 된다, 진짜. 그죠? 말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봐야지. 전분기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서 지난해와 같은 시기에 비해서 얼마나 매출액이 늘었는지 영업이익이 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봐? 아이, 전문가님 그런 거 볼지도 모르고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바 없어요. 그냥 종목이나 주세요. 아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모릅니다. 아, 그런 건볼 생각도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죠? 제품 판매로 이익을 많이 남겨먹는 기업이 얄밉죠. 저놈의 기업은 말이야, 폭리나만 들고 말이지 아주 나쁜 기업이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은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속으로 욕할지 몰라도 그 주식을 사야 되잖아. 야, 이 기업은 폭리를 남기고 있어. 야,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그럼 또 사야지. 목적이 다르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의 투자 가치가 유명한 기업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 살때 약오르지만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을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 아유, 어떡하냐. 저 배운 거리 전부 다 거꾸로만 하고 있어. 회사 취직하려고 그러면요. 그죠? 대학생 때는 한참 있을 때는, 아, 대기업 그놈 기업 아직 그거는 사라져야 돼요. 막 욕합니다. S전자, 뭐, 어디, 뭐, 다, 그런 기업들은 폭리를 남기고서 사라져야 된다고 막, 데모도 합니다. 딱 졸업할 때 되면 거기 들어가려고 목숨 걸어. 이게 뭐예요? 아이러니 하는 거예요. 아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갈 때는 뭐, 외제 상품 사지 말라고 뭐, 목에다 핏대 올리고 아우성 치고 데모하러 돌아다니다가, 막상 결혼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온통 다 외제, 네, 물 바가지부터 시트가 전부 다 외제 상품만 쓰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대학 다닐 때 걔가 학생운동가로 대단했었거든. 그래서 난 진짜 얘가 잘 사나 봤어. 집에 가봤더니 바가지부터 시트가 국산품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실망해서 그다음부터 만나질 않았대요. 이게 뭐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투자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로 폭리를 남기는 기업은 진짜 얄밉죠.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은 투자자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쌍수를 들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돈을 벌잖아요.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돈만 벌면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투자에 대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참 괜찮은 방법인데? 가만 있어봐. 그래서, 아, 요즘에 어제도 우리 유래원들한테, 아, 그 뭐, 그 인기가 있다며?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들 안 사는 거야? 그렇게 사라고 내가 악을 써도. 그랬더니, 아예 아는 건다 알아. 사라 그러면 안 사. 그죠? 애도 뭐요? 아니,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신곡 깔아서 200%가 넘게 그냥 템플턴 식구는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갑니다. 즐깁니다. 아주. 질겨. 그죠?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도 질기죠. 뭐 이격 났다고 팔았다고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200%가 넘게 들고 가죠. 전문가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아, 저는요, 100% 넘는 종목이 없어요. 나 그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제발 좀 자르지 마. 아, 좋은 종목을 가는데 왜 자르는 거예요? 에? 누가 그냥 그걸 이격났다고 자르랬어. 가는데 붙들고 가서 이렇게 멋지게 가니까,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 원익이가 또 간다. 신고가로 가네. 야, 그러면 얼마 250% 났네. 지난번에 우리 유리 추가 매수했습니다. 얼마 200% 가죠? 이번에 또 뭐, 북한 리스크 때문에 뭐 며칠 조정했다고 또, 아이고, 죽는다고 다 팔았나요? 아이, 템플턴은 안 팔았어요. 더 샀어요. 아니, 추석 명절, 근데 누워 돼? 아니, 네 종목 나가다 다섯 종목 나가버리고, 그냥 사라! 사! 어이, 진짜. 이런 거 사가지고,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참. 그냥 들고 와서 추가 매수 또 사라! 신고가로 가네. 저걸 어떡하냐. 유진이가 그동안에 안 갔다고. 이야, 신고가로 하나 또 샀습니다. 참, 우리 삽니다.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들고 가. 아니, 저 양반들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랬나요? 맞아요? 아, 그랬더니 세상에 이것만 그랬나? 제가 떡값 준다고 그랬더니, 떡값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요. 야, 갤럭시 노트 수혜주들이 간다. 떡값 줄 테니까, 명절, 추석 명절에 떡값 받으려면 사세요. 아, 못해. 떡값 줬지요. 오늘 또 나가네. 떡값 언제 줬어요? 아, 요날 줬죠. 그냥 100만 원이라도 사. 떡값은 받을 거야. 그랬더니 그날 11%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20%는 났나? 몰라요. 아이, 그냥 해볼까요? 몇 프로는 났나? 요날이니까. 정확하게요. 아이고, 오늘 얼마야? 또 올라갔으니까. 야, 18% 났네? 야, 떡값은 확실히 벌었네? 그랬더니 떡값이 요즘에, 아유, 전문가님 더 살까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성경재님 샀나? 그거? 어떻게요? 아유, 또 추가 매수했는데. 야, 오늘 신고가 냈네. 엄마야, 신고가 냈어. 전문가님, 나 여기서 지난번에 추천해서 샀는데요. 이거 더 팔까요? 뭘 팔아요? 아, 여기서 샀나? 아,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 샀군요. 추천. 없지. 사, 사. 제 방에 처음 와서 사라 그랬더니. 사요? 아, 그분은 들고 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언제 재미가 나요? 성경제님? 아유, 이것도 신고가 또 나갔네. 제발 좀 사라 그랬고. 아, 샀대요. 아, 수익이 빵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또 떨어져서. 아, 손실 봤나요? 아유, 또 들고 있습니다. 추가하면서 또 하지. 이제 비중 작지. 또 사. 여기서 또 사라 그랬어요. 어머, 신고가 올라버렸네. 엄마, 수익이 얼마 된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처음 산 사람은 지금 거의 90%가 나 있습니다. 팔았나요? 아무도 안 팔았어요. 아, 동업했는데 왜 팔아요? 기업을 통째로 샀는데. 그죠? 얼마나 좋아. 아, 돈을 번다니까 우리는 사자. 그죠? 허전해요? 다시 오면 되죠. 여유가 생길 때. 그죠? 이게 뭐예요? 아, 진짜 좋은 종목 들고 있으니까 뭐요? 떨어지는 건 즐기면서 더살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아, 그런데 돈을 다 써버렸어. 셀리님도 어서 오세요. 까치발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래서 소비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방에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동양증권에서 자기가 멋모르고 주식을 샀는데 2천만 원이 사진 겁니다. 2,100만 원이 사졌죠. 3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전문가님, 나 이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걸까요?
내가 분명히 300만 원뿐이 없었는데 사진 걸 보니까 2100만 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미수지. 근데 미수를 그렇게 많이 줘요? 그랬더니, 아니, 저도 몰라요. 무슨 일인지. 그럼 증권사에 전화해 보면 되죠. 그랬더니, 미수를 뭐죠? 7배를 주는 거예요, 7배. 지금은 유한타로 넘어갔죠, 7배를. 큰일 났다. 내년, 내일 모레까지 그거 2100만 원 미꾸지 않으면. 그이 양반이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아이, 맨날 자기가 깨달으면 된다고 뭐책 서너 권 읽고 우기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 결국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300만 원 중에 그냥 자르니까 100만 원 손해봤지. 비수가 뭔지도 모르고 샀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부가 안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서 그냥 좋은 종목 사라 그러면 뭐죠? 아, 요 단기 올라가서면, 아, 이때가 유명했을 때입니다. IS 동서. 저한테 막 우기더라고요. 템플턴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이걸 사가지고요. IS 동서를 사가지고 짜릿하게 먹었습니다. IS. 아, 그래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급등 나갔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딱 올라가더라고요. 어우, 급등 나와서 13% 먹었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꺾었대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 이실 직고 하는데, 아하, 13%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이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당연히. 13% 먹고 나왔다 자랑하더라고요. 어,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랬더니. 네, 13%딱 잘라 먹고 나왔습니다.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속으로. 예, 템플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아유, 그래요. 제가 볼때 실수한 것 같은데요. 어, 그랬더니, 뭐, 아, 자기 뭐, 철학을 갖다가 나한테 강요할 건 없잖아요.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채팅창에다가요. 아, 죄송하다. 철학이 다를 것뿐인데, 본인이 원하면 그 방법으로 가시라. 그래서 진짜로, 그런데 한두달 있다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또 뭐라 그러냐. 아, 전문가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요? 아,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한 게, 전문가한테 오히려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아빠는 주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이게 어떻게 됐나요? 제가 뭘 알았어요?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들고 왔으면 수익이 얼마고, 13% 먹었어요?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어휴, 속 터져 죽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100% 먹을 수 있는 걸 달랑? 달랑 13% 먹었다고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따지다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후회됐잖아요. 그죠? 하이 형님이 저렇게 갈줄 몰랐지. 그죠? 하이 형님이 저렇게 갈줄 알았나? 댕강 잘라 먹었는데, 댕강 잘라 먹었는데, 단기 기억 났다 다 잘라 먹었는데, 이렇게 가냐? 84,300원이냐? 도대체 주식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전문가님, 나 사도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잘라야 되는지, 사서 들고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갈 거다고 이격 났다고 자르고 나니까 떨어졌다가, 아, 이 버렸는데 이게 뭡니까? 아유, 그럼 유일하게 템플턴 식구들은 그죠? 안 자르죠. 참 대단한 배짱이야, 저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럴까? 그죠? 무슨 배짱으로 그럴까? 저 아무 때나 사면 되나요? 그죠? 아유. 그러게나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배짱으로, 예, 갖고 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죠, 채팅창에. 나 부실 종목 사서 손실 본 종목을 한번 써보시죠. 괜찮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 이거 샀다가 지금 손실 났습니다. 손실 많이 난 종목만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진단해달라고. 사무엠스. 뭐죠? 이걸 사가지고. YG 플러스 사가지고. 손실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내는 거. 너무너무 심합니다. 에? 얘도 똑같네. 황금열매님도. 아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황금열매님. 어떻게 된다?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안 봤잖아요. 뭘 봐야 된다? 분명히 얘기해 줬죠.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뭘 보라 그랬어요? 아니, 와일드워터냐? 아직 안 팔았어, 이거? 아, 유리원 들으신 지 얼마 안, 벌써 됐잖아. 아, 잘라야지. 잘라다가 우리 종목들을 사야지. 아이고. 그래서 진단받으라니까 덜, 진단들을 안 받고. 얘가 돈 버냐고. 봐, 지금 얘기했잖아요. 펀더멘털이 뭐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냐고요. 매출액이 553, 504, 470, 420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지. 뭘, 볼게뭐 있어요. 아, 좋은 종목 사랬더니 안 팔고 이걸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공 중? 에이씨. 그래서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면 뭐부터 물어봐요? 계좌를 보내와라. 2주차. 그래서 계좌를 보내와봐라 그랬잖아요. 그 계좌를 안 보냈잖아. 와일드워터니까는. 계좌를 보내와서 진단을 꼭 받아야 된다. 빨리빨리 자를 건 잘라다.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은 더 커지는 거예요. 돈못 버는 기업에 이런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가치가 없는데 왜 돈을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종목을 산다는 건 뭐죠? 운을 바라는 거잖아요, 운. 혹시라도 내 입에 감이 뚝 떨어져서 아, 대박 주지 않을까? 그건 운에다가 내가 기대하는 거지. 정말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돈 벌면 다행이고 운이 나빠서 돈못 벌면 아,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치부해 버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를 받아서. 우리 송경재님이 그랬잖아요. 예.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 너무 쫓아다니면. 예? 아니. 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죠? 미리 그 뉴스로 다 뜨는 거잖아요. 그뭐 그거는 단기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중요한 건 장기로 내가 들고 가는 종목들을 가치 투자는 장기로 들고 갈 거잖아요. 단기 급등을 뉴스를 보고 단기 급등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준히 들고 갈 종목을 여러분이 부자 되는 종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들은 뉴스나 이런 걸 보고 급등해서 그걸 좋아하지만 트레이더들은 당연히 그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꾸준히 가치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은 어떻게 아까 그랬죠? 몇 년까지? 예. 장기로 갔을 때 내가 끊임없이 부자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얄밉지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그 기업이 얄밉죠. 그렇지만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모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추천주라고 확인도 안 하고 사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요? 펀더멘털이 이렇게 되고 가는 종목들, 그럼 얘가 얼마나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오늘도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무료 방송에서 이거 공개를 막 해버리는데.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슨 수급이 우선이라고요?
수급이 우선, 단기는 수급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나 장기는 수급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에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아, 수급이 우선이야. 뭐 차트가 가니까 가는 겁니까? 예? 차트가 가해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돈을 많이 엄청나게 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볼까요, 진짜로? 한번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 매출이 얼마 늘어나요? 매출 3,700억입니다. 4,390억입니다. 그래, 2분기가 2,152억이에요. 그럼 2,000억 했다면 작년 분기로 또 영업이익은 188억, 450, 293억, 300억이야. 100억씩 죽으면 작년 영업이익을 또 넘어가. 어디 구석에 돈못 버는 구석이 보이나 한번 봐봐요. 얘가 차트로 간 거라고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뭘 보고, 실적을 보고. 기업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날아가니까 큰 손들은 그냥 놔두질 않지요. 더 사지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더 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멀리 갈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뭐 수급이 우선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단기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로 오래가는 종목들은 절대로 수급만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져야 기업이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동업했을 때 진짜 좋은 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리상한가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꾸준히 가는데. 그러니까 200%가 넘었다고 그러는 거죠. 왜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는 가치 투자를 배워야죠. 상 나갔다고 템플턴 식구에도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가만히 들은 거죠. 무섭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름길이에요. 급등한다고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인내하라. 맞나요? 가치 투자자가 가져야 할 필수 성품이 뭘까요?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르쳐줘서 이렇게 샀는데 인내하라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못 갔거든요. 이게 뭐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못 가니까, 아유, 전문가님, 뭐, 저 따위 종목 추천했더니, 6개월 동안 안 가네. 아휴, 진짜. 에이, 이 전문가 이따가는 돈도 못 벌게 생겼네.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3개월 공부하고 나갔는데, 가서,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200%가 나 있는 거야. 우와, 내가 뭘 착각했네. 또 볼까요? 이건 뭐예요? 수성이요. 여기서부터 산 거야. 이거 얼마야? 10개월.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1년 유료 회원이었어요. 아유, 제가 10개월을 참았어요. 전문가님. 가지도 않고요. 밑으로 기기만 하고. 아유, 진짜. 진짜 저게 수익 줄까? 템플턴은 가치를 보고 매수해서 또 사고 또 사서 들고 간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400 몇 프로가 났죠.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반만 팔았다고. 다 팔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딱 일주일 됐네요. 그럼 일주일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예요? 400%를 넘기고 매도로 대응한 거예요. 어딨어요? 추가 매수했으니 400%가 안 났죠. 처음 산 사람이 400%고요. 어디서 딱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3일 동안 매도하라고 자꾸만 유료 방송에서. 제발 팔아라. 끝났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저도 모릅니다. 볼까요? 오늘 또 떨어졌네. 깨버렸네. 우리 공부 잘 되지? 그랬더니. 예, 공부 잘 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가죠? 진짜로? 전문가님 얘기한 대로 진짜 행동하는데요? 차트가? 이상해. 왜 그러죠? 글쎄, 신기하네. 저도 모릅니다. 신기하네. 매도. 끝났어. 매도. 아이고, 얘가 왜 그러냐.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떨어뜨려.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떨어뜨려. 이제 또 올라가는 척 하고 또 떨어뜨리겠지. 계속 이러겠지. 누구하고 똑같이. 누구하고 똑같이. 한국 전력. 이걸 배워야 되는데, 신적 같겠죠.
아이고, 전문가님, 나 얘기하지 마요. 한국전력 공무원이 속상해요. 돈 먹은 거다 토해냈어요. 댕강 잘랐지. 댕강 잘랐더니 어떻게 신적가. 오늘도 또 떨어지네? 아주 잘한다. 우량주를 자르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템플턴. 근데 이걸 잘라서 이 손실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다 가르쳐 줄까요? 그럼 유료원 남을 사람이 없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 방송 공부를 하지 말고 유료 방송을 와서 공부해서 전문가를 가고 싶은 사람은 전문가를 준비를 해라. 괜찮다. 가라. 저는 그럽니다. 저한테 배워서 전문가가 가도 됩니다. 전문가 도대기구에서 따로 뭐 제가 비용 받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꿈이 있다면 그것도 방법도 괜찮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같이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배워서 주식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평생 직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평생 직업을 만드실래요? 아니면 10년 동안 전문가를 따라다니길래요? 우리 유료원이 그러더라고. 전문가 몇분 거쳤어요? 그랬더니 10명입니다. 템플턴 전문가가 11번째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는 것은 아무 때나 사도 파는 것만 어려워서 인내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유,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아무거나 사서요. 오래 들고 가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유료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템플턴 전문가님, 나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사서 오래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업 대주주를, 뭐죠? 기업의 사장님이었던 분도 제 방에 와서 공부하면서, 아이, 대충 그냥 종목 사면 그냥 은행 금리보다 낫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템플턴 와서 공부하는 걸 보더니, 아이고, 내가 진짜 착각 속에 빠졌었네요. 대신 좋은 종돈 버는 기업인지만 확인해 주시죠. 제가 딸한테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진단해 보고 좋은 종목 이렇게 들고 가보시죠. 딸한테 그냥 물려주시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CEO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가치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시장이 저평가 상태를 교정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배당금 수익률이 높아져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인내가 오히려 부실한 가치 투자를 하면서 인내가 오히려 가치 함정에 걸려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치 함정에 빠져가는 종목들을 안 사야 됩니다. 줄리아님 멋지십니다. 맞아요. 내가 모르면 무슨 종목을 추천해도 여러분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는 겁니다. 그냥 사면 된다고요? 사면 돼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무슨 종목이었죠? 또 나오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한 투자자를 대풀이 조사해 보니까 평균 보유 기간이 조사 결과 약 5년이 걸립니다. 템플턴은 지금까지 전문가로 오면서 늘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템플턴이 추천하는 종목을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안 들고 갑니다. 떨어진다고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조정하더니 급등을 해버려서 다시 수익으로 돌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5년의 시간 지평의 경우 총 수익률의 실질 수익률이 80%가 배당 수익률과 해당 기업의 성장에서 발생하므로 펀더멘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펀더멘털 변화가 중요한데 펀더멘털을 안 보고 뭐만 봐요? 차트만 받고 사가지고 깡통 나는 겁니다. 차트만 본다고요? 차트만 봐서 얘가 올라갔을까요? 그럼 얘가 차트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펀더멘털이잖아요.
펀더멘털이 나빠지니까 떨어지는 건데, 그걸 차트 보고 판단하는 건데, 사람들은 펀더멘털을 안 보고 뭐만 봤죠? 뭐만 봤죠? 아, 우량주니까 장기 들고 가면 될것 같아. 우량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이 기업이 왜 떨어져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추천주니까 샀습니다. 아, 이제 바닥 잡은 것 같습니다. 바닥. 그러니까 사야죠. 바닥. 바닥 잡은 것 같아 샀더니 올라가긴 신종가로 깨고 내려가고. 어떻게, 어떤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왜 템플턴은 여기서 잘랐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배우면 여러분이, 아, 내가 대응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추천 주니까 들고 갔다가 박살 나버리고. 아, 이 전문가님, 아, 왜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들고 왔습니다, 우리. 우리 다 팔았는데,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아, 그냥 들고 있습니다. 아, 우량 주니까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진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빠진 거예요? 끔찍합니다. 34%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템플턴 식구는 팔고 다른 사람들은 샀냐 이거예요.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게 정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5번째 갈게 뭐였었죠?